주름이 아예 없어. 미나 씨가 어머니 닮아서 약간 주름이 없으신가 봐요. 저는 이제 일단 에너지가 저도 젊고 목소리도 저희 둘 다 좀 씩씩하잖아요. 네. 그런 게 이제 엄마한테 타고난 그 유전자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제가 남편이 17살 어리잖아요. 아, 그러니 알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. 야,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대단합니다. 그럼 어머니는 지금 딱 보기에도 주름이 좀 정말 없어 보이거든요. 본명이 무식이에요. 예, 예. 그래서 어렸을 때 얼마나 내가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. 그렇지만 저는 항상 내 성격이 긍정적이고 긍정적. 스트레스를 절대 안 받고 젊게 살아요. 절대 안 받고.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은 모든 분들이 저한테 야 여장부다 멋쟁이다 예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. 그래서 그 소리를 많이 먹으니까 맞아, 맞아. 먹을수록 활기차고 그렇지. 아주 시원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나가면은 막 건들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아주 화끈하게 잘 논답니다. Do you remember, baby? 박영기 아나운서의 웨이브 못 보셨죠? 저 깜짝 놀랐습니다. 아이고, 오히려 어르신이 여기 옆에 그래, 앉아 계세요.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예, 웨이브 어떻게 하셨죠? 아니, 약간 잘 되는 지금 갑자기 하니까 되게 안 되는데. 약간 잘 됐다고요? 네, 약간 잘 됐습니다. 자, 아까 그 미나 씨가 네. 말씀하시기를 어머니가 플랭크도 굉장히 잘하신다고. 네, 웬만한 젊은 분들 다 이기죠. 그럼 뭐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수림 씨랑 대결 한번 가능한가요? 저랑요? 네, 한번. 자신 있어요. 자신 있으세요? 젊은 부분 아닌데. 아유, 젊은. 어머니 내 유일하게 잘하는 게 플랭크야. 아, 진짜요? 자, 둘, 셋, 드서. 아, 드는 거야 이렇게. 자. 우와, 아, 자세가 좋아요. 자세가 일단은. 네. 해보셨던 거예요. 안정적이세요, 지금. 수림 씨도 되게 자세가 좋아요. 원래는 운동하는 분이라. 아~ 수림 씨 그렇게 열심히 하게요? 네. 아니, 잠깐만요.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. 아니, 잠깐, 어머니 언제 몇 초까지 할 수 있는데? 어머니, 좀만 좀 참아주세요. 아, 시끄럽다. 아, 빨리 하자. 와. 힘들어. 아, 원래 잘하는 분인데. 오, 잘하는 야, 근데 믿음도 없어. 지금 세월이 20년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대등하게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. 어머니, 승리! 20년이 넘게 차이가 나는 세월인데도 대등하게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아니,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? 아니 뭐 우리 다들 느꼈잖아요. 네. 너무 자세가 안정적이고요. 저 플랭크가 그냥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꾸준히 하지 않으면 30초도 버티기 힘들어요. 온몸이 다 떨리거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매를 유지하신 비결도 아마 플랭크를 할 수 있는 근육이 그만큼 질도 좋고 근력도 좋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. 근육량이 많으면 단순히 그냥 보기에 외형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호르몬의 대사도 굉장히 원활해지면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머님의 저 탄력이 좋고 잔주름 없는 피부도 아마 저런 운동 그리고 근육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.